아, 그쪽 마음에 들어왔는데. 좋아요. 혹시. 실제로 소개팅 때 이렇게 입고 오세요? 첫인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밝게 입어봤어요. 되게 진짜 패션 피플 같아요. 이거 질문 해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최지훈이고 당신의 나이는 25살이며 당신의 직업은 교생입니다. 교생. 저의 이름은 이상헌이고 나이는 25살이고 그리고 직업은 배우입니다. 왜 선생님이라 생각하세요? 말끔하셔가지고 당신의 이름은 박수빈이고 당신의 나이는 24살이며 당신의 직업은 옷 사업? 그쪽이요? 저의 이름은 김미소이고 저의 나이는 24살이며 저의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요? 무역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그럼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로 출퇴근합니다. 오토바이 타세요? 네. 와, 진짜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당신의 별명은 바위이고 이유는 세게 생기셔가지고. 제 별명은 오로치마루이고 그 캐릭터를 좀 닮아서 뱀을 닮아 뱀상이어서 많이 듣습니다. 안 닮았어요. 아, 진짜요? 네. 당신의 별명은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웃는 게 예뻐서 웃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바위라 얘기해서 너무. 제 별명은 토끼. 이유는 하에서. 네. 뭐, 그리고 또. 여름에 진짜 이렇게 평상시에 입고 다니세요? 네, 저는 그래요? 여름에 그리고 반팔 잘안 입어요. 반팔 안 입어요? 네. 안 더우세요? 타는 게 싫어요. 그걸 안 좋아해가지고. 세련된 한복 느낌? 한복이요? 약간 그런 느낌? 리얼 관광객. 아, 딱 봐도 이건. 관광객이다. 와, 이거 관광객이다. 완전, 네, 좀 예상한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소 씨는 바다에서 헌팅을 한다면 이성으로 어필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귀여운 척할 것이다. 척이요? 제가 바다에서 헌팅을 한다면 솔직함을 어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고백을 할 것이다. 고백이라면 어떻게? 좋아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혹시 금사빠세요, 이거? 맞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좋네요. 좋은 건가? 좋은 거죠? 상원 씨가 바다에서 헌팅을 한다면 뒤에서 바라만 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어필을 한다. 만약에 바다에서 헌팅을 한다면 그냥 자신감으로 어필하고 그리고 먼저 인사하면서 같이 합석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장소가 사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진짜요? 네. 상원 씨의 인생 최고의 일탈은 18살 때 해외에서 마약을 한 것이다. 네? 그렇게 생겼나? 솔직하시네요, 뭔가. 거기선 합법일 수도 있고, 여기선 불법이지만. 아, 그렇죠. 아니고요. 제 인생의 최고 일탈은 제가 20살 때 몸에 타투를 새긴 것이다. 진짜요? 네. 20살 약간 성인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타투를 사겠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의 인생의 최고의 일탈은 20살 때 타투샵에서 타투를 한 것이다. 20살 때요? 네. 똑같네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아, 어쩐지. 왜 20살이었어요? 저도? 와, 성인이다. 성인이니까 타투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셌거든요. 부모님도 근데 되게 보수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 했다가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늘려가는 것에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하라고 하시죠. 그죠? 제발 좀. 우리 이제 다음으로 볼까요? 아, 네. 봐요. 옷이 되게 화려하세요. 아. 되게 어울리세요, 근데. 아, 진짜요? 네. 깔끔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상견례 하이패스. 상견례. 상원 씨는 연인과의 100일 이벤트로 인생 네컷 샵에서 캐릭터 모자를 쓰고 인생 네컷을 찍을 것이다. 아, 이렇게요? 네. 아, 완전 토끼 한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토끼 모자 쓰고. 사실 그것도 뭐 재밌네요. 재밌을 것 네. 같죠. 네, 저는 연인과의 100일 이벤트로 뭐 꽃이랑 뭐 이런 건 다 기본이고 좋은 식당을 제가 예약을 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산책. 산책을 하신다? 산책을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인데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 동시에 좀 이게 맞지 않나 원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미소 씨는 지난 연애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너무 솔직해서? 새로운 연애에서 바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내숭이다? 지난 연애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상대를 1순위로 두어 나를 못 챙긴 것. 그리고 새로운 연애에서 바뀌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을 갈고 닦아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조금 뭔가 앞뒤가 조금 옛날에는 제가 불행해도 상대가 행복하면 돼. 이제는 제가 행복해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상원 씨가 지난 연애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본인이 헤어지자고 한 것이고 새로운 연애에서 바뀌고 싶은 것은 쉽게 헤어지자고 안 하기? 와, 뭐지? 뭔가 상처를 되게 잘 받으실 것 같아요. 되게 조금 정확했어요. 저는 지난 연애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연애에서 바뀌고 싶은 것은 헤어짐을 너무 쉽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한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사귈 때 이성 문제로 상대가 그런 쪽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좀 엉엉 울면서 비를 맞으며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미련이 없어. 아, 비에서 막 맞으면서 안 잡혔다는 거. 근데 남자도 되게 가혹하다. 나가서 우산이라도 쓰여줄 텐데. 자기만 쓰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크게 웃었나? 그럼 저희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저만의 스타일이잖아요. 네. 남자가 입어도 괜찮고 여자가 입어도 괜찮은 거. 유니섹스 약간 그런 옷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추구합니다. 좋은 거 같아요. 그거 되게 어울리시고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감사해요. 네. 상원 씨가 해본 가장 큰 거짓말은 애인에게 나 집이야라고 한 것이다. 일단 틀리셨고 여자친구에게. 어제 아무 일 없었어 라고 그냥 거짓말하는 느낌. 그게 계속 쌓이다가 크게 터질 때 있잖아요. 되게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상대방한테
아 내가 계속 괜찮다 하면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냐. 전 그걸 어릴 때부터 고쳐가지고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마음 싸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미소 씨가 가장 큰 거짓말은? 어, 나 약속 있어 바뀌야 라고 한 것이다. 만나기 싫어서? 맞아요. 애인에게 나 괜찮아 라고 한 것이다. 좀 슬프네요. 미소 씨의 그 애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겠네요. 아. 더 솔직해져라 나한테 이렇게 뭐 좀 어필을 해야겠네요. 그런 말 설득을 시키고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전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싶어서. 아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하면서 막 삐져있거나 화낸 적 있어요? 있었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의지가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헤어지면 난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약점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점이요? 응. 헤어지면 어떻게 헤어지든 간에 상대방이랑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가 너를 감당할 수 없겠다. 무서워요. 사실 저도 아니 외국에서 살다가 제가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어린 시절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오로지 한국말을 잘 못해서 뭐 맞는 건 기본이고 뭐 따도 당해보고 어릴 때 좀 추억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를 만든 거니까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좋든 안 좋든 뭐 제 경험만 그렇게 느꼈어요. 고마워요. 띠용. 좀 놀랐어요. 저도요. 근데 약간 커플룩이라면 같이 좀 이뻐 보이고 싶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저희가 편해야 좋아서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닌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정확해. 맞아. 저도 그 생각했어. 와 신기했다 했어요. 와 뭐지. 만약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글램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가치관이 달라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된다 한다면 마지막 코디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것입니다. 저는 10번 참는 스타일이에요. 10번 참는 스타일.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전 터지고 그러면 뭐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러실 것 같고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뭔가 헤어질 것 같아요. 나쁜 것도 공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재밌었어요. 저도요. 네, 선택했습니다. 저도 선택할게요. 저는 저와 비슷한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뭔가 저랑 같이 있으시면 전 뱀이잖아요. 토끼시고 저가 많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잡아먹는다 이런 느낌? 뭐 마음에 대해서 숨긴 것에 대해서 왠지 제가 좀 답답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어요.